자, 해리 미래 시제 얘기할 차례네요. 오케이. 자, 미래 시제. 자, 영어 시제를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여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는 과거가 되겠죠. 여기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자, 누가, 모든 시제를 표현, 뭐, 시제는 전부 다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른 규칙이 있고,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은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됐습니까? 여기도 과거를 할 때도 비동사를 썼을 때 과거를 어떻게 하는지. 하다시를 썼을 때 did가 들어가서 과거를 표현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양념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양념시의 과거형은 얘기를 안 하는데 양념시의 과거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이게 있는데요. can의 뜻은 할수 있다라는 양념시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할수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가 있는데 비동사의 과거형이면 was나 were를 쓰면 된다고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의 과거형이면 did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양념시는 이 책에 안 나오지만 내가 현재 수형을 할수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지만 내가 과거의 수형을 할수 있었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양념치 뒤에는 무조건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또 비동사 하다시 양념치. 비동사의 현재는 am, is, are. 그 다음에 하다시의 현재는 두 가지. do 또는 does. 그 다음에 양념치의 현재는 can 이런 거, 뭐 may, should 이런 거. 이런 것도 양념시니까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들어간 경우는 없겠구나. 그 다음에 양념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양념시가 들어가는 경우는 will 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will 뒤에도 하다시의 원래 모습. 심지어 be 동사조차도 am, is, are를 쓰지 않고 be 동사를 be going to 뒤에 놓고 싶으면 I am going to be a doctor 라든지 I will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쓴다였습니다. 미래 시제는 그래서 will을 쓰는 미래와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쓰는 두 가지 미래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야 너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냐? 약간의 느낌적인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둘 중에 좀더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얘기하는 건 will 동사 원형이에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느낌이고 얘는 그냥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다. 자, 그래서 양념시 will 뭐뭐 할 것이라는 뜻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의지. 그러니까 의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뭐뭐 할 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의지고요. 그다음에 예측.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을 보고 예측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또세 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그냥 누가다. 누가 다인데 will이 들어있으면 내가 맨날 얘기하던 거 있죠. 누가 다 누가 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누가 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조동사 will 또는 제가 얘기했던 말로는 양념시 will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John이랑 원래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근데 John will is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m, is, are도 양념시 조동사 뒤에 오면 반드시 동사의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 가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pass의 뜻은
그러면 이제 줄여서 읽고 뜻 I'll test the exam this time. I'll pass the exam this time. 뜻은 그렇죠. 이번엔 그 시험을 통과할 거다 했으니까 시험 친 거야? 시험 치기 전이야? 시험 치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통과할 거다. 뭐뭐 할 테다 라고 지금 의지를 얘기한 뭐뭐 하고 말 거야! 이런 걸 보고 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하는 게 쭉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여기에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will을 사용한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읽고 뜻 Joh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next year. 뜻은 John은 고등학생이 될 것이다. 그렇죠. John은 지금 중3이다. 내년엔 고등학생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is time하고 next year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둘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인데 시간의 화살표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이 시점에 대한 얘기니까 다 미래 시제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을 넣는 겁니다. not을 넣으면 뭐 will not을 줄였으면 뭐니까 want니까 이 뒤에 want 뒤에 동사의 원래 모습을 넣으면 안 할 것이다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줄여서 읽고 뜻 it won't rain tomorrow의 뜻은 얘에 대해서 뭔 얘기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읽고 뜻 I'll not tell a lie again 뜻은 그렇죠 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을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엄마한테 싹싹 빌면서 나의 뭐를 보여주는 거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rain의 뜻은 이 문장 속에서 rain의 뜻은 자 rain은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 비 오다 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양념씨 뒤에 오려면 하다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 그랬어. 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을 쓸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오케이.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그것이 아니고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날씨를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을 때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했더니 Yes, I will go to the party. 또는 No, I won't go to the party. 오케이, 그래서 뜻은 너는 갈 것이니 그랬더니 갈 거다. Yes, I will go to the party. 안 갈 거니까 No, I won't go to the part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고의 뜻은 가다니까 양념씨랑 같이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래서 yes she will move to Busan 하면 갈 거라는 얘기고 no she won't move to Busan 하면 안 갈 거다 자 요거 she won'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래 하나도 안 줄였으면 she will not인데 줄여 쓰는 방법은 요렇게 줄여 쓰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줄여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줄여 쓰면 뭐가 되냐 하면요 읽어볼까요 She'll no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She won't 라고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게 나왔었냐면은 She is not을 줄여 쓰는 방법이 She is not도 있고 She isn't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고 I am going to school, I am going to the supermarket, I am going to the store, I am going to the store 하면 무슨 뜻이야? 스토어는 가게고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다 했어. I'm going to the store. I am going to go to the store. 그래서 am going to, am going to 똑같은데 I'm going to go to the store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이거는 가게로 가는 중이다. be going to 뒤에 to the store의 뜻은 그 가게로 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고 누가다는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다, go, 가는 중인 going, I a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무슨 시제야 I am going to the store는? 오케이, 가는 중이던데? 가는 중이던데?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시제 따로 배웠어? 됐습니까? 하지만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I am going to go to the store의 해석은 나는 그 가게로 갈 계획이던데 가다란 뜻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얘한테서 나온 거란 말이야. I'm going to make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만들러 가는 중이다 이런 뜻인가? I'm going to make의 뜻은 그래서 뭐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다란 뜻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 왜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I am planning to make 하고 똑같은 뜻이 된다. plan 뭐하다? 계획하다. I am planning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만드는 것을. 그래서 I am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가다란 뜻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together.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together. 뜻은 우리는 읽을 계획이다. 그 소설을 함께. 그렇죠. 가다란 뜻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뜻을 가지고서 읽다니까 아,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비동사고 대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읽을 계획이다 라는 뜻이고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He's going to play soccer after school 이 뜻은 그는 축구할 계획이다 그는 play 할 계획이다 무엇을 soccer를 언제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방과 후에 또 학교가 마친 후에 이 뜻이니까 지금 학교 마치는 건 언제 일이다? 이 상황에서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미래란 말이죠. 아직 학교 안 마쳤단 말이야. 근데 마치면 앞으로 미래 시제에 마치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할 계획을 다 세워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e going to에는 고맙게도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not을 넣는 방법, 묻는 방법은 똑같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의 규칙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m not going to lose the game 의 뜻은 나는 지지 않을 계획이다 그 시합을 그 시합에서 지지 않을 계획이야 계획 다 세워놨어 그래서 He is not going to sell his car 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단어가 무슨 시냐 무슨 시냐 계속 얘기한 거야.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은
무슨 시 하다시가 하다시가 어디 뭐 이게 무슨 시인지에 따라서 이게 I'm not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I'm not going to school. 가는 중이다. 학교로. not인데. I am not going to. 난 학교로 가는 중이 아니단 거죠, 그건. 그때 뜻은 얘가 가다가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가는 중인 가는 것 중에서 I'm not going to school은 가는 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맞아. 근데 여기 I'm not going to 뒤에 lose가 오니까 얘가 뜻이 지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가는 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뜻과는 아무 관계 없이 lose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뜻으로 가다란 뜻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 you going to wear that hat? Are you going to wear that hat? 그랬더니 Yes, I'm going to wear that hat. 그 다음에 No, I'm not going to wear that hat. 그래서 뜻은 너는 입을 계획이니 그렇죠, 착용할 계획이니 저 모자를 그랬더니 그래, 착용할 계획이고 아니 착용하지 않을 계획이야. 계속해서 Are they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Are you going to Are they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했더니 Yes, they are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또는 No, they aren't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의 뜻은 그들은 참가할 계획이니 그 드라마 클럽을 참가할 계획이니 그래 그럴 계획이야 아니야 안 그럴 계획이야 이러고 있고요. 요것만 없애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Are they going to the drama club? Are they going to the drama club의 뜻은? 드라마 클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가 되었고 갑자기 무슨 시제로 바뀌었어? 그렇죠. 현재 진행, 현재 가는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는 중인지 물어봤습니다. ing 붙여서.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이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부사란 말을 막 하실 건데요. 내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중등부 수업하면 부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뭐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이런 말을 막 하세요. 제가 그동안 얘들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 얘 보고는 늘 하다시라 그랬어. 그쵸? 하다시들이 하다시, 비동사도 하다시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이름씨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동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선생님이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동안 뭐라고 했었냐면 별로 얘기 안 했지만 얘는 어찌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부사라는 말이 어려워서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요, 부사는 또는 어찌시는 when, where, how, 아이고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사란 말 설명 들어도 막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부사 어찌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보면 tomorrow 보이고 soon 보이고 this week 보이고 next year 보이는데 이거 내일, 곧, 이번 주에, 내년에인데 이거 공통점이 있어. 이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내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부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가 여기 있으면 tomorrow도 여기고 soon도 여기고 this week도 여기고 next year도 여기란 말이야. 전부. 됐습니까? last night은 어때? last night은. 어젯밤이니까 여기지. 그렇죠? now는 어때? now는. 여기잖아, 여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last night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쿡 찍혔어. 점을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last night은 무슨 시제랑 같이 쓰고 과거 시제랑 쓰고 now는 현재 진행형이랑 쓰고 그 다음에 뭐 tomorrow, soon, this week, next year 전부는 be going to나 또는 will라고 같이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한번 읽어 볼까요? Is it going to snow this week? 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되게 어색합니다, 원어민들한테는. 오케이. 자, snow의 뜻은? 지금은 둘 중에 당연히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비 going to 뒤에 무슨 씨라야지? 하다 씨라야지 미래 시제 표현이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 이게 이런 표현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냐면 눈이 내릴 계획이니 이번 주에 이런 것 같아. 눈 내릴 계획인가요? 근데 눈이 내리고 말고는 계획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긴 했지만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뭐가 더 낫냐 하면요, Is it going to snow this week? 보다는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게 좋겠다? This week? 됐습니까? 오케이. 내릴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 이건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념씨 뒤에 하다시 써서 이거 비인칭 주어 뭐라고요? 비인칭 주어 뭐라고요? 비인칭 주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녀석. 날씨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ill 의 뜻은? 피니쉬 할 것이다. 그녀의 숙제를 곧 그녀는 금세 그녀의 숙제를 끝마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n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꾸면 되겠네요. 웬 누가 그녀가 뭐한다 끝낼 것이다. 그녀가 끝낼 것이다. She will finish. 그녀가 끝낼 것이니. 자, 이 규칙 아직 잘 모르나요? You will go? Will you go? 똑같은 규칙. 너는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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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갈 거니? 너는 갈 것이다 인데 얘가 앞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그녀가 끝마칠 것이다. 그녀가 끝낼 것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통문장 그동안 했던 것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